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트베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돌다리든 나무다리든 뭐든지 건너라. 그래서 실패하면 상을 줘라.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나는 평소 임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저질러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실패 경험만큼 귀중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그 회사를 물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과연 재벌 오너의 자제가 잘 운영할까? 그리고 우려에 섞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수원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조차도 땅 투기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삼성이 수원에다 그렇게 큰 반도체 공장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삼성전자는 없었을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제품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잘못된 제품들이 많았던 거야. 그게 뭐 어떤 사건이냐면 그 유명한 세탁기 사건입니다. 세탁기에 그 세탁기 안에 도는 그 탈수조가 도는데 그게 걸렸어. 플라스틱 금형을 잘못 대어가지고 그 탈수조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입니다. 거기를 대패로 깎는 게 CCTV에 찍힌 거야. 그걸 보고 대놓아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핸드폰 브랜드인 애니콜과 함께 전자제품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화형시켰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거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큰 꿈을 그리시고 가다 보면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걸음으로 넘어섰을 때 여러분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병상에 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으로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뭐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영자로서 이건희 회장은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패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성으로 같이 함께 정상으로 가봅시다. 자, 출발!